이제 좀 주제를 돌려가지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 후로 이제 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또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한데요. 그 기회적인 측면이라면 이제 온라인이 좀더 강화되고 그좀 이전에 그냥 목사님 설교만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온라인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도 있고 좀더 이렇게 콘텐츠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뭐 5분, 10분짜리 뭐 설교 막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순기능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는 또 기대도 이제 또 역기능도 존재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역기능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조금 내시더라고요. 그쵸. 네, 그럼 이거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이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온라인과 유튜브를 저희가 선교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먼저 이제 교회 위기론 앞에서는 저는 오히려 교회 부흥론을 항상 주장을 네. 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교회는 단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네. 역사가 증명해요. 교회 박해 시대 때 카타콤에서 오히려 더 부흥했죠. 중세 시대 때 교회가 타락한 듯 보이지만 신앙의 조직적 체계를 갖추는데 일정 부분 교회가 성장했죠. 종교개혁 통해서 교회가 정화됐죠. 그리고 나서 청교도들 통해서 또그 순수 신앙이 또 굳건해졌고 18세기에 그 자유주의 신앙이 함몰하는 그 시대에 또그 시대에 또 더불어서 부흥운동이 벌어졌어요. 19세기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신학 사조들이 펼쳐질 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부흥 설교가들이 그때 많이 등장했거든요. 스펄전부터 해가지고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20세기에 들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유주의 신학이 다시 한번 도전했지만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부흥해요. 보면 근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던의 물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급작스러운 문제들인데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문화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온라인 자체만 두고 이것이 선하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것이 순기능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동시에 우려가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교회론인데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교회 공동체의 기능이 상실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는 걸 포기하고 이제는 흩어져야 할 때다라는 문구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거는 거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흩어져서 우리가 나가서 섬겨야 되지만 동시에 모이기에도 힘써야 돼요. 두개다 해야 됩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죠. 교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걸 이해해 줄수 있고 그거를 함부로 비판하기에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대응을 함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와 교회론에 대해서 더 지속적인 확립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어 온라인 헌금 코로나 때는 그게 중요하게 하나의 그 수단이 됐지만 사실 물질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우리 어머니 세대 때들은 전날 꼿깃꼿깃한 집회 다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감사하게 드린다 이런 봉헌의 개념들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건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 부분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력 있게 얘기해 줘야 되고 또 동시에 안전 수칙과 이 방역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교회는 이게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아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제 그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